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노래하는 카센터입니다. 자, 오늘 월요일인데 날씨가 조금 쌀쌀합니다. 옷 따뜻하게 입고 감기 조심하세요. 자, 이 차량은 2010년식 모닝입니다. 17만 5,800km 탔어요. 이 차가 어제 견인해서 들어왔는데 원인이 뭘까요? 자, 원인이 나와 있어요. 자, 부동의 쪽에 냉각 라인 쪽이 터졌어요. 이렇게 보시면. 자, 이게 수온 온도 스위치 들어가는 하우징이에요, 하우징.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됐는데 오래되면 플라스틱이 경화가 돼서 딱딱해지면서 이렇게 터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 간단하게 교환하는 방법 해서 이것 다시 올려드리겠습니다. 이거 보시면, 자, 신품이 왔죠? 수온 센서 있는 하우징입니다. 자, 이렇게 돌려보시면 12mm 볼트 3개로 고정이 되어 있어요. 자, 요거 교환하는 건데, 간단해요. 일단은 요거는 이게 이제 수온 센서 잭 빼시고, 히트하우스 하나 빼고, 밑에 히트하우스 빼고, 12mm 3개만 풀고 조이면 분리되고 조립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신품, 고품 표시나죠? 자, 고품이 어떻게 망가졌냐면, 자, 여기 이렇게 뚜껑이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부동액이 다 오바이트를 했죠. 오바이트를. 그래서 요거 교환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자, 수온 센서 온도 게이지, 썸머 하우징 저기 뜯어낸 자리입니다. 자, 요렇게 돼 있어요. 12mm 볼트 3개, 조이고, 히트하우스 2개, 라버스 하나, 이렇게 호스 3개라면 작업은 끝나요. 자, 라버스 상하고 히트하우스, 라버스 하다 꽂고요. 요 밑에 수온 센서 잭. 네. 지금 요 잭, 제 소모의 잭까지 꽂고, 여름 작업은 끝났어요. 그 다음에 에어클리너, 자바라 호스 이렇게 꽂고, 그리고 부동액을 이제 다시 보충을 하면은 작업은 끝난 겁니다. 그렇게 해서 간단하게, 지금 이제 작업은 끝을 내겠습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노래하는 카센터입니다.